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상애빛 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연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하여 새해 카드를 보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문제를 마음 속에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제를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한 중년 신사가 시카고의 한 거리를 걷고 있다가 갑자기 전봇대에 기대더니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나 울더니 터벅터벅 터벅 걸어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15년 전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살인 사건은 미궁으로 풀리지 않은 채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죄책감 속에서 참 울타리 없는 감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늘과 나밖에 모르는 일이기에 숨기고 살면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가 그를 계속 괴롭혀 왔습니다. 그 죄책감은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편한 곳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년 후인 그날에 자기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가 형편을 다 듣고 나서 꽤 짧은 연안에 형을 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있을 동안에 누가 성경을 줌으로써 그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구세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죄를 진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할 그런 연말 시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설때 양심이 깨끗하시고 주 앞에 설때 정말 용서받은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자기의 죄책감으로 시달리다가 회개한 사람에, 회개한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 왕입니다. 시편에 그의 죄책감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두 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편 51장과 시편 32장입니다. 우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정말 진정한 회개의 시인 것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장 1절부터 사절까지 있는 말씀이 옵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 그는 참 고백하고 자기 죄를 주 앞에 드리고 회개치 아니할 때 자기 그참 뼈가 뼈가 괴로워서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을 느끼면서 전혀 전혀 마음가운데 화평이 없는 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는 그의 장군들이 나머지 뒷마무리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푹 쉬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저녁에 왕궁의 성벽 위를 거닐고 있었는데 그 성벽 위에서 보니까 바로 그 가까운 곳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가 목격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켜서 다른 데로 가버려야 할 텐데, 그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거기 서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는 정욕을, 올라오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는 그만 가늠하고 말았죠.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 시험 받을 때, 유혹을 받고 느끼는 그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그때 얼른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면서 저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실수해서 계속해서 그 유혹을 받아들인 다음에 나중에 행함으로 또한 가늠하게 되었죠. 얼마 있다가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그는 접했습니다. 오, 이 다윗은 참 낭패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의 남편은, 그 바세바의 남편은 그 이제 이 다윗의 장군들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에게 만약 이 소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좋은 꾀를 생각해 내었죠. 우리아를 그 전쟁에서 빨리 돌아오게 하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서, 아, 집에 들어가서 좀 부인과 즐기면서 하루 밤푹 쉬고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잔치, 잔치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아는 다윗보다 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내 친구들이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이렇게 편하게 쉴수 쉴 있겠습니까? 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난 빨리 전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그는 궁전에 있는 군인들 숙소에서 자고 다시 그 이튿날 아침에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지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의로운 왕이라는 평판에 먹칠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하 요압 장군에게 시켜서 우리 아를 전쟁 중 제일 전방에 내보내서 맞아 죽게 하라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아~ 이것은 참 살인죄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은 그 왕의 은밀한 통촉을 받고 우리아를 저 적진에 적진 앞에서 싸우게 한 다음에 우리아만 내버려두고 퇴진해서 그가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윗은 전사한 장군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은 왕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왕은 참 훌륭한 왕이다. 죽은 장수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또 맞아 들아구나 그런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음을 했고 살인을 한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과실치사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의 고통이 계속 밀려오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어였다. 내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그런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렇게 그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 앞에 죄를 고백하고 버리지 아니할때 용서의 기쁨이 없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은 그러한 것입니다. 아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너무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거들어야 했기 때문에 완악해진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에 화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늘 기도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또한번 자비를 베푸십니다. 나단 선, 선지자를 그, 그에게 보내셨죠. 여러분이 나단 나단 선지자는 참, 참 아주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를 왕에게 해 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한번 말해 보라.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들을 잡지 않고 옆집에 있는 한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쳐다가 죽여서 그만 친구들을 대접했습니다. 오그 가난한 사람 그 암양을 자기 마치 친 딸처럼 그렇게 키운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 왕이시여 이런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다윗 왕이 의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당장 누군지 그 자를 끌어오라. 내가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 죽도록 만들 것이다. 내가 죽일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내네 배로 갚아주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나단 선지자의 긴 손가락이 왕의 가슴을 향해서 포인트하면서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오시다. 아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적진 앞에 내 동댕이 친채 죽게 만든 그 왕의 죄악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말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궁전 안에서. 다윗은 온 자기 가족들과 대신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자였습니다. 변명하거나 자기 죄를 덮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의 종이 자기에게 죄를 지적해 줄때 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 앞에 굴복하여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는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모함하느냐? 아, 그렇게 해서 나단 선자를 감옥 속에 가두거나 아니면 죽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 그는 아무도 모르는 죄를 그렇게 감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오 마음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리고 마음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연말을 당해서 주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사모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주 앞에 나오십시오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이시여, 용서받은자의 기쁨과 용서받은자의 해방감을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영적인 분만 병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드는 것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몸에 병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암이 걸리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스트레스, 죄책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편 51장을 읽어 보면 거기에 다윗이 바세바와동치만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쓴시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장을 기록했죠. 우리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5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좀긴긴절이지만 함께 좀 읽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편 5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 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할 것이라. 이렇게 그는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말했습니다.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한 죄책감을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은 우리가 남들에게 범죄했을지라도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여러분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아직 있습니까? 또한 다윗은 말했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술초는 아주 적은 식물이죠. 그것을 모아가지고 마치 무슨 뭐 채처럼 만들어서 피를 찍어가지고 죄인들에게 뿌리는 일을 했고 또 성소 안에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비기에 보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자에게는 참새 피를 우술초에 찍어서 일곱 번 그에게 뿌리는 예식을 했습니다 정결 예식이죠 그가 병에 나았다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을 때도 마치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우술초의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나았을때두 마리 참새와 백향목 조각과 홍색 실을 가져오게 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말이죠 두 마리 참새 가운데 한 마리는 목을 비틀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이 흐르는 개울물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피가 이제 물로 해서 세상에 퍼져 흘러간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피의 보유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가 온 세상에 정결케하는 능력으로 퍼져가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또 백향막은 썩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상징했습니다 홍색신은 예수께서 피 흘린 것을 상징했죠 그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이제 피 흘린 그 죽은 참새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그것을 병이 난 문둥병에서 회복된 죄인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 새의 날개에 피를 뿌린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방감을 가지고 새가 날아갑니다. 마치 죄의 용서받은 그 문둥병자가 병이 나온 문둥병자가 이제 그저 어느 동굴에 어느 기술계에 숨어 참 문둥병자들만 사는 곳에 갇혀 수용되어 있다가 이젠 자유해서 해방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된 다음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시여 다윗은 기도할 때 그러므로 내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디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회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영을 창조해 달라고 그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 성소 제도의 말이죠. 대축주에 있습니다. 그것은 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깊이 살피는 회개를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속죄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정결케 되는 날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미 회개를 해왔는데, 왜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인간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또 자주 자기 과거의 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년 맨 마지막에 연말에 대속죄일날 죄를 정격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는 날인 것입니다 정말 그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를 포기하고 버린 그런 사람인지 주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우리도 이 연말에 대속 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연말에 내가 진실로 죄를 회개한 자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내가 그 똑같은 죄를 다시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우리가 요요 신앙 신앙이라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그런 신앙 경험. 우리 고쳐야 할 것입니다. 또 시소의 신앙 경험.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시소의 신앙 경험. 여러분 우리가 빨리 고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는 무엇입니까? 오, 이 시소가 올라갔을 때 오, 내가 잘 보인다 하는 것이고 내려갔을 때 오, I saw it. 내가 보았는데 지금 잘안 보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소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저로 돌아갔다가 다시 회개했다가 돌아갔다 회개했다는 생활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죄의 충동을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신앙, 그 진정한 정결과 회개의 경험이 바로 이 연말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한 재밌게 놀러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위기 16장 29절과 3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위기 16장입니다. 내위기 16장 29절과 3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캐기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 너희가 모든 죄에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지은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지만, 은 그러나 연말에 대속 죄일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죄를 다시 주 앞에 고하며 진실로 자기 회개하고죄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우리도 진실로 우리를 살피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한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해 될수 없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한 우리는 죄의 종이지 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지 예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는 한, 계속적인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중보업을다 끝내시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하는 일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고 있지만, 그러나 그 용서해 주시는 일이 언젠가는 그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들이 우리의 실수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죄가 아직도 좋아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를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우리의 동기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는데도 너무나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절하여 왔기 때문에 살아있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지내는 동안에 그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은혜 시간이 끝나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옛날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며쳤습니다 아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방주를 짓고, 또한 그 말씀 믿고, 믿어, 믿고, 노아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많이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올 때, 노아 식구만이 방주에 들어갔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야유하고 믿지 않는 동안, 은혜의 문이, 은혜 의 시간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은혜 시간이 미리 끝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일곱 재앙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일곱 재앙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바다와 육지와 천연재에 얼마든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곱 재앙이 곧올수 있는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곱 장이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 땅에는 모든 인류들에게 다 은혜 시간이 다 끝나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지 않을 때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연말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 앞에 마음을 열고 어떤 회개의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설때죄 없이 깨끗한 정결한 상태에서 설수 있는 그 의의 경험을 사모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있는 물질들을 그것보다 더 사모함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바치십니까? 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시여, 아베, 아버지시여, 나의 피, 나의 피라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직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 앞으로 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시간 아니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의비 성교센터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성경 연구 코스를 마련해놓고 여러분들께 보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연구 단기 코스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24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공부하도록 고안된 성경 연구 교재이고요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 연구 코스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의 교리와 진리들을 연구하도록 만든 과정입니다. 생애의 빛에 마련된 모든 성경 연구 과목들은 통신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본인의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